넙스예요, 넙스. 제가 뭐 예전에도 몇번 던지시 계속 이야기 드렸던 건데, 외곽선이 뭐 어떻게 만나네?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, 이렇게 그냥 그리지 마세요. 아니, 그리지 말고, 이 안쪽이 어떻게 생겼는지, 안쪽이 어떻게 생겼는지 파악을 해주셔야 돼요. 이거예요, 이거.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이게 아니고, 이거예요, 이거. 근데 다들 뭐 그 생각해 하죠. 목이 여기 있으면은 반대쪽 목은 한 요 정도 거리로 이렇게 했으면은 승모근은 여기서 한 뭐 30도 정도로 이렇게. 그냥 이렇게 생각하잖아요. 그럼 옆모습 그려보세요. 이렇게 하잖아요. 생각하는 방식부터가 그냥 다 완전 틀린 거, 완전 틀린 거. 이렇게 생각 안 해요, 그림 그릴 때. 이거 아니에요. 생각하는 방식이 이게 아예 틀린 방향이고, 안쪽을 생각하는 거야, 안쪽을. 이거 생각 안 하실 거면 그냥 계속 시간 버리고 있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. 그래서 이렇게 전신으로 동세 잡아가지고, 요 그림 같은 경우는 지금 가로선만 있죠, 이렇게. 몸에다가 적당히 막 이거 시키면 또 대충 하시는 분들 진짜 많아요. 대충 해요, 뭐든지. 어떻게 하냐면 그냥 이렇게 하세요. 선생님 대충 그은 것 같아요. 선생님 대충 그은 것 같아요. 이렇게 하지 말고요. 진짜 몸에 사인펜 그었다는 느낌으로 쭉 빼서 쇄골 타고 가슴 타고 요 흉곽부터 해서 이렇게 나올 수 있게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 해서 가로줄, 세로줄